안녕하세요. 겜도TV 릴리입니다. 가디언 테일즈가 2023년 1분기 Q&A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그간 함구했었던 지옥 난이도 언급, 헤카테 전용 무기 언급 등 파격적인 답변이 많네요. 항상 그렇듯이 모든 Q&A를 언급할 수는 없고 굵직한 부분만 캐치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로드맵에서 올해 월드 17과 월드 18 계획을 공개한 바 있죠. 답변에 따르면 그 외에도 메인 월드 개발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단편집들을 기획하고 있고 지옥 난이도는 가디언 테일즈 시즌 3 콘텐츠로 추가하여 악몽 난이도와 함께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내년에는 지옥 난이도를 최초로 만나볼 수 있겠네요. 단 외전 업데이트는 현재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한편 메인 스토리 업데이트 주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당장 올해 두 개의 챕터가 더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되는 부분이네요. 이미 지나간 월드의 경우 레이더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반기 내에 헤카테의 전용무기 출시를 그리고 올해 중에 네바와 리의 전용무기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즌3 이후로 인트로 영상 교체를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시즌3에 들어서 대변화가 있을 모양이니요. 다이 콜라보 일러스트 수정은 올해 내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굿즈를 준비 중에 있으나 제조업체 사정으로 인해 생산이 지연되고 있어 8월 내 판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카카오 게임즈와 콩 스튜디오가 함께 의미 있고 즐거운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준비 중에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통의 자리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월드 10, 11 스테이지의 난이도 조정 계획, 차기 2성 영웅 승급 계획, 비주류 영웅 밸런스 개선 계획, 영웅 AI 개선 계획, 레전드 초월 망치 수급처 개선 계획, 캐릭터 육성 난이도 조정 계획, 영웅 장비 소환 시 사인 연출 스킵 기능 추가, 라이브 이벤트 보상 일괄 수령 기능 추가, 시즌 업적 미션 난이도 개선 계획, 스토리 중 액티비티 난이도 개선 계획, 아레나에서 메타가 고착화되고 있는데 개선 계획, 멀티 콘텐츠의 서버 안정화 계획, 팀 데스매치 불성실 플레이어의 신고 차단 시스템 개발 계획, 보스러시 시련 추가 계획, 길드레이드 보상 일괄 수령 기능을 추가할 계획, 길드레이드 광속성 영웅들의 활용도가 낮은데 개선 계획, 길드레이드 깊이 보스 개선 계획, 길드레이드 제시도 횟수 변경, 추천 길드 리스트 개선, 길드원 진화석 지원 수량을 확장, 원정대 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계획, 농장 콘텐츠의 추가적인 업데이트 계획, 황금꽃잎의 사용처 추가 계획, 낚시광 확률을 개선, 세계 탐험 이벤트 균열의 입장 횟수가 남은 경우 레드닷 알림, 친구 시스템에 대한 추가 개선 계획, 진화석 던전에서 미보유 영웅 진화석 개수 표기 기능, 신규 복귀 유저 유치를 위한 광고 및 이벤트 진행 예정 등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적용됐거나 조정 중인 사항도 있으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현재 준비 중으로 추후 업데이트 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액티비티 난이도 개선에 대해서는 스토리 몰입을 방해할 정도의 퍼즐들의 경우 난이도 조절 계획이 있으나 스타피스 또는 도전 과제를 위한 액티비티는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잼으로 클리어하는 기능 역시 추가 계획이 없다고 하네요. 특히 보스러시와 길드레이드 보스 패턴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 예정된 업데이트에서 개선안을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콕 집어 답하기도 했습니다. 길드레이드 저해차 생략 시스템 레벨선을 확장, 길드레이드 보상 일괄 수령 기능을 추가할 계획, 길드성에서 사용하는 이모티콘 종류 추가 계획, 길드룸 이외에 여러 유저를 동시에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추가, 점검 시간 단축 및 업데이트 공지 시간이 늦어지지 않도록 개선 등의 안건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더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시즌 업적 한정 코스튬을 일정 텀을 두고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메인 스테이지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기사로 고정되는 부분 해제 계획, 진영 설정에서 코스튬이 반영되는 기능을 온오프 형태로 추가, 가디언 테일즈 OST 앨범 일반판 추가 생산 계획 등의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은 체크하고 있으나 당장 현재로서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대체로 올해는 메인 월드를 선보이는 부분과 여러 개선안들, 그리고 내년에 있을 시즌3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답변들이 많습니다. 올해 6월에는 3주년도 입고하니 오프라인 행사에 메인 월드 이동까지 1년이 금방 지나갈 것 같네요. 지금까지 겜조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